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이사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고난 주간 또 수요 기도회 때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기분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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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되 내 눈 밝았네
잠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능력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되고 주님 인도하시기 하나님 내려갈까요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이
기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원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원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 부르시길 간절히 원하며 원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의 보혈을 의지하며 원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기도회 이럴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지금 오래되었는데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나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회 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드리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29면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4월 12일 부활절에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두 주를 늦추었습니다. 많이 사모하며 기다렸을 텐데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4월 20일 월요일부터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준비를 해서 4월 26일 주일 예배를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까지 건강 챙기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정치가요 웅변가인 데모스 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케도냐가 그리스를 침략했을 때에 아테네여 일어나라는 유명한 연설을 통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올려 주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되는 필리 왕이 그리스의 백만 군사보다도 데모스테네스의 새치 혀가 더 무섭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며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그리고 죽이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떠도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살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힌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장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착한 지 제법 시간이 지났을 때입니다. 100여 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법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산다면 정체적으로 곧 해방이 될 것이다. 우리를 지배하던 국가가 무너지고 우리가 자유를 누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식민지 배를 하고 있는 이 국가들은 점점 더 강대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나을 줄 알았습니다. 씨를 심으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소와 양과 낙타나 이런 약대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 잘 생기는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는데 악인들은 잘 사는구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냐?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혀 드리고도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구나 라고 책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친 길을 걸어가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듭니다.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있는데 주강조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되기 전에 아버지가 순교하고 난 이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 지켰다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인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옥살이 하다가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신사참배한 목사들은 괜찮게 살고 있는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죽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순교자의 가족이라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로서 괴롭히는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아버지가 어떻게 비참하게 고생하고 죽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건 그 넘어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정의의 하나님,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놈들의 하나님일 것 틀림없어. 그러면서 빈정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창조한 만물을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조롱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것이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 문을 열지 못하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 하고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나더라도 회복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도 하고 그리고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뜻은 모르지만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100주년 기념교회에 이재철 목사님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 조직검사를 하고 의사가 암이라고 했을 때에 이재철 목사님의 첫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목사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대로 암이라고 이야기 듣는 순간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우리 앞에 맞닥뜨려서 장애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왜? 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한 이유를 묻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함으로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히지 맙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아버지 되시고 어떤 자녀도 그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을진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나아갑시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참으로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런 힘든 길 속에서 우리가 지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아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함으로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곤고한 때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되돌아보고 우리나라를 되돌아보십시다.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제가 지은 죄 이걸 회개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작은 기업과 작은 가게를 경영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이 시간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다짐의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생명수를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성령에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를 이 큰 죄 지어서 우리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흘리고 산을 지나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삶을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무서워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해까지 싸우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보내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충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인 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빙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악한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특별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정에서 믿음의 교육을 잘 받고 성장해서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하는 예배 그리고 교육의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겨내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들의 귀감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이 일로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호하는 가족들도 지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들 이사님을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사님을 27년 동안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듣는
찬송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연구진들과 개발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 앞에서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뽑히게 하시며 이 뽑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악법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국회와 정부를 막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이 아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나라와 조금 더 확대하면 전 세계에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를 잡지 못해서 지금 전 세계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힘이 없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좋은 약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발자들에게 지원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속에 친구와 개발자들로서 전 세계 공감하는 사람들이 희망의 빛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흥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상으로나마 수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과거에 생겼다면 이런 장비도 없고 이런 기술도 없었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함께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그 교훈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송을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고난 없는 사람이 없음을 알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고난을 견뎌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끝나게 해주셔서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계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며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체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전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로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로써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